하겠습니다. 변정수 씨. 예, 예, 솔로. 예. 슈퍼주니어 성민의 그녀. 얼마 전에 결혼한 연기자 김사은. 그리고 소녀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보이프렌드의 도현정민. 아, 근데 요즘 변정수 씨 연기 보려고 본방사수 하는 분들 그렇게 많아요. 솔직히 좀 인기를 실감하죠. 제가 이제 SNS 작업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댓글이 많고 옷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 머리가 앞머리를 이제 길러보려고 커트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추사랑의 엄마 머리 되고. 그래. 다음은 이 고머리 한번 해보려고 그래, 진짜. 해보세요. 네, 완전 귀여워. 네. 그래서 패션에 대한 얘기를 이쯤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러면 되게 이쁘잖아. 패션에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아니, 근데 사은 씨는 만약에 진우이가 이런 스타일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넌 죽었어. 바로 귀여워, 아니야. 네. 성민 씨랑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네, 지금 결혼한 지. 79일 됐거든요. 79일. 아, 결혼한 걸 그렇게 79일에 사귄 것도 아니고. 아, 왜 이렇게 세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79일밖에 안 됐는데 이달 말에 성민 씨가 네. 군에 입대한다면서요. 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게 고민은 아닌데 이제 저 혼자 어떻게 스스로 잘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까? 제가 아까도 조언해 줬어요. 여행 많이 다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회에? 그 기회에 시부모님들과 같이 여행 가주면 좋네요. 남편이 야 내가 군대 있는데도 정말 우리 시댁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쓸 쓰는구나 하고 아, 시부모님이랑 여행 가면 괜찮다. 근데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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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모님하고 여행 갈 수는 거라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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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 없다고 갑자기 차분해졌어. 얘는 이번에 처음 솔로. 네네, 첫 솔로. 어떤 앨범이죠? 일단 못된 여자라는 타이틀이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못된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아니 만나고 싶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었던 미디움 템포의 노래여서. 아, 못된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아, 네, 그쵸. 아니 그게 아니고 도대체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제일 못됐네. 잘못됐어 정말. 못된 남자. 네. 그럼 그거 저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오케이. 남자친구들도 친구들 나왔습니다. 보이프렌드. 남자친구들. 보이프렌드 게요 남친. 네. 바운스죠, 바운스. 네, 타이틀 제목이 바운스인데 한번 들으시면은 되게 귀에 꽂히실 것 같아요. 컨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했어요. 환상 속의 어떤 뭐 네, 거기서 느낌의? 나오는 캐릭터를 저희가 한 명씩 맡았는데 이번에 토끼를 맡았어요. 어울려. 토끼? 네, 어울려. 토끼가 약간 힘이 없잖아요. 토끼가 힘이 없다고요? 왜? 아, 뭐 잘못 알고 그러니까 힘이 약한 게 아니라 빨라요. 빨라요. 뛸 때 보면 굉장히 빨라요. 금방 가요. 예, 뒷다리가 발달돼 있잖아요. 동물농장 아저씨니까. 가잖아, 거기.